멀쩡히 세운 차에서 불이 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주차된 차에 갑자기 불이 붙는 공포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가 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SUV 승용차. 잠시 뒤 차 엔진룸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운전자도 없는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 순식간에 차량을 모두 태워버린 겁니다. 차주인 김모 씨는 주차 2시간 전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조수석 펌버, 또 펌버하고 또 안개등하고 시간이 너무 늦고 해가지고 렌트도 안 되고 내일 저희 출근도 해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온 거. 이 불로 인근 차량 30대가 피해를 입었고 주차장 건물 300여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지난달 19일과 7일 서울과 부산에서도 주차장에서 비슷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선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에 불이 붙어 환자들이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화재는 차량 내부에 있는 유증기 때문입니다. 연료나 윤활유에서 새어나간 기름방울이 안개처럼 퍼져 있는 유증기에 불꽃이 붙어 화재가 발생합니다. 노후된 차량들에서 평소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누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엔진룸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 어떤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기적인 어떤 합선이 발생하거나 시동이 꺼져 있어도 안개등이나 실내등, 블랙박스 등이 켜져 있으면 접촉사고 때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언제든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늦은 시각 접촉사고나 이상징후가 발견돼 정비소에 차를 맡길 수 없을 경우 실내보다는 실외에 주차하는 것이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